뛰지 유다현 선수가 김지민, 남가훈 선수를 2대0으로 이겼어요. 아, 좋아요. 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에 걸리고 많이 유다현의 서브. 아, 정훈수의 리시. 다시 유다현. 아, 정훈순의 지금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리듬이 완전히 달라요. 맞습니다. 아, 지금 정훈순의 서브 나갔어요. 어, 적극적인 해서 범실이 나오고 말았죠. 3대 4. 오, 좋아요. 아, 상대가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렇게 다양한 변화가 상대방의 박자를 흔들어 놓. 벗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세를 좀 더 간결하게 하고요. 발을 많이 움직이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어, 좋아요. 야, 이번에 김지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넘겨주기냐는 실수만 줄여도요. 그렇죠. 자, 이번엔 정 상대가 또 제대로 못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를 만들 수 있었죠. 자, 곽수지 유다현은 계속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따라가지 두 포인트 뒤져 있는 곽수지 유다현. 세 포인트. 첫 번째 게임 곽수지 유다현 위기예요. 자, 아, 여기서 서브 범위한데 김지민 정은순이 이번 게임을 따낼 수 있을지. 그러나 곽수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유다현의 서브. 아, 김지민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게임 포인트. 그러나 슈트의 서브. 렛. 1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지는데요. 와, 백선했어요. 김지민 정은수 놀라봐 있습니다. 곽수지의 서브. 자, 서브 득점 보여집니다. 예. 자, 그만큼 선수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 25부터 잘해야 되는 포항인데요. 유다현 마무리합니다. 0대2. 이번엔 아~ 정은순의 찬스. 자, 좋네요. 2대2 동점. 자, 그러나 이번 리시 3대2 곽수지 다시 한번 서브. 유다현 상대가 지금 젠틀푸시 하는 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강타들에 대해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2대5. 자, 또 랠리에요. 그러나 여기서 걸림 더 쳐줘야 되는 공이었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어요. 아, 아, 그리고 결정. 그렇죠.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6대3. 아, 좋아요. 칠 수 있는 게 한계가 또 있잖아요. 그럼요. 가서 들어올릴 수밖에 없죠. 네. 김지민 벗어나서 여유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정은수 노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네. 6대8 두 점차 뒤져있는 포항시 체육회 복식점 두 번째 게임. 아, 선수가 동선이 겹치는 것도 문제인데 동선이 또 안 맞아서 벌어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네, 서브. 김지민 포핸드 최고참 승리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점차. 아, 좋아요. 자, 갑습니다. 김지민의 서브. 아, 정은순이 먼저 체육회 김지민 정은순. 네트 맞고 계속적으로 포항시청에서 복식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자신감입니다. 아, 좋아요. 포핸드탑 안정적으로 잘 넘겨주고 있어요. 네. 원홀입니다. 김지민 1대2. 아, 리시브. 그러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네트 맞고 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이 떨어지는 곳에 발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렛.
계속적으로 특히 복식은 더 네. 많은 발을 서브 수원입니다. 네티가 4대 3. 아, 김지민의 조금 전 선택은 상당히 좋았어요. 오, 따라갔어요. 살렸고요. 김지민 아~ 마무리. 살아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김지. 네. 이걸 받아내는 정은슬입니다. 오. 자, 그럼 이번엔 김. 나갔어요. 정은슬의 서브 두 포인트 앞서 있는 포항시 체육회 복식조입니다. 어, 좋아요. 자, 유... 다시 한 점 차. 어. 또 한 번. 아, 자... 네. 어,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결과까지 만들 수 있을지 끈질깁니다만. 터보. 다시 동점. 어, 받았어요. 와, 이거 그 공을 기가 막히게 보냈군요. 네. 나갔어요. 이긴다면 큰 운동력이 될 겁니다. 아, 나갔어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